30분 후에 후속 조치 개최 의뢰입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고정 30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은 우리 산불 피해 주민들의 정말 절규였습니다. 산불이 일어난 지 지금 며칠 지났죠? 1년 후에는. 4월 4일날 발생했습니다. 예, 4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지금이 벌써 5월 말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봤습니까? 대통령도 가고 총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짜놓은 추경 예산에는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동안의 법령에 따른 그 주거 복구비 1,300만 원 받아가라는 것이 부적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집터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신들 다시 지금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인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불해야만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절규를 우리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금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통 무슨 문화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절절히 전하고 제대로 된 보상 대책을 만들어보자 우리 차관들, 장관들까지 오시라고는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 다 와서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대답들을 미적미적 하더군요. 그러더니 일부 차관은 오겠다고 답변되고 있었습니다. 왜? 국회는 회기 중에도 회기가 안 열려도 비회기 중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민생 현장의 민생, 민심 이거 전달해서 국정 제대로 가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거 하겠다고 오늘 오라고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전 측도 결국 최종 불참 결정을 했다면서 지금 저희가 확인했더니 못 오겠다는 겁니다. 야당 이렇게 무시하고 국회 정상화될 때까지 너희들 꼼짝하지 말아라.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공복입니까? 공복입니까? 문복입니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 정권 이익 계산기 두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출석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요? 그동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들 야당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이유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역사상 유례 없는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런 여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 국회에 20년 만인가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경호권 발동하고 그리고 이미 접수 시간이 만료된 시간에 야간에 바로와 해머 들고 와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몸싸움을 유도한 그 집단이 어딥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출석 안 시켜요? 공무원이 못 가게 해요? 이 공무원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면서 국회 정상화 보면서 유감 표명은 통영 지금 적반하장으로 여당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거, 회의만 여는 것이 국회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지금 국회 정상화 운운하는 청와대와 민주당,
결국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시키는 것이다. 시기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정상 국회, 반민주 국회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정상화 참 여당의 정말 깊은 마음속의 반성과 지금 국회의 파행에 대한 그런 진지한 성찰부터 시작해서 야당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정 공관자라는 인식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결위원장 한명철입니다. 오늘 강원 동양 산불 현장을 우리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다녀오고 나셔서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국가가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해결해 주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기 위한 회의를 오늘 하겠다고 전달을 받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추경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그래도 국가가 뭔가 해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오늘 와서 관련 차관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경심사가 열려서 힘든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에게 웃소도 해보고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절박함을 좀 보여달라. 그래야만이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추경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바람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절박함, 진정성 이제 모두 걷어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지금 이런 정부의 태도, 청와대의 태도, 집권 여당의 태도로서는 추경심사는 이제 하기 어려졌다 이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 이주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잿더미 위에 빚더미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가가 정한 법령과 제도 하에서는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력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도부가 나서서 그 호소를 듣고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요구하려고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정부, 청와대, 여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말로만 추경이고 그리고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정략적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회주의자이고 어떻게 보면 온건파입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하게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심사 이제 진정성 있게 같이 할 생각조차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자괴감 참담함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도부가 강원 사고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초기에 가면은 뭐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총리도 여러 번 갔고 많은 관계자들이 그 현장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겠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충격도 있어서 조금 늦게 갔었습니다. 주민들은 뭐 대통령도 출석까지 약속을 하고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약속을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절규와 망연자실한 현장을 본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강원 산불은 그야말로 국가 책임이고 100% 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전의 원인이 있느냐 등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만 이튼 저튼 이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본인들이 잘못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500여 가구가 전수 혹은 반수가 되고 일부 주민들은 정말 전 재산이 불타고 미래에 대한 생활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 가족은 네 가족이 110억 인가를 투자해서 펜션을 건설을 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꼬마 뭐 5살이나 됐을까를 데리고 아빠가 나와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지원의 양도 우리가 잘 지원의 액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정하는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신속한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비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또 성금이라든지 또 혹은 그 이외에 동참하고 싶은 민간 기업이나 혹은 동참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적어도 맞춤형으로 500명에 달하는 그런 이재민들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손도 놓고 있지 않고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이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부의 대책을 촉구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지금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통보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문화관광부 차관, 그리고 산업통상부 차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전에서 사업총괄본부장 등이 다 참석을 하겠다 하는 사전에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아마도 청와대에서 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추정돼서 모두가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로만 협치라고 그러고 말로만 지금 빨리 우리 산불 대책이나 혹은 포항 혹은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빨리 추경을 하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공방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본인들이 야당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뭐 야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그 산불 현장에서도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정부 여당 고위층 대통령을 포함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와서 다 해결된다고 해놓고 뭐냐 지금까지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부 여당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야당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우리 강원 이재민들 조속한 생활 대책을 세우고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희망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늘이 5월 29일 국회 법에 따르면 임기 1년 후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황영철 위원장님도 오늘로서 임기가 끝납니다. 내일부터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예결위원들이 공백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민주당은 추경이 넘어왔을 때 가급적 국회 정상화되면 빨리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원래 이번 주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국무총리로부터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시정연설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국회 파행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백이 되는 상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6차례 걸쳐서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민주당 대표도 추경이 국회에 제출하는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자유한국당 빨리 복귀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 정말 중요한 강원도 산불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 일제히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은 촉구하고 촉구했는데 차관들은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못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말을 어긴 것입니까? 이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도 추경을 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조속히 이런 추경 처리 또 산불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강원 도민들을 위해서 여당이 각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현장도 방문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 데 대해서 소위 배가 좀 아픈 겁니까? 이건 정말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속초 고성 양양 주민들을 비롯한 강원 도민들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차관들이 오늘 회의에 온다고 해서 피해 주민 대표들이 저에게 차관들께 전해달라고 하는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과 건의사항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국회 정상화 저 최후의 1인까지 남아서 거부하겠습니다. 추경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이재민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반영된 추경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들과 한전에서 사장 부사장이 안 왔습니다만 피해 주민들께서 전달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처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발화 원인인 한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추경보다는 절차가 빠른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 주십시오. 행안부와 기재부와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6,300만 원으로는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불탄 주택 건축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행안부 차관께 요구합니다. 경찰 수사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해주십시오. 성금이 아직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 증액 배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우회 지원을 요구합니다. 중기부 차관에게 건의합니다. 복구비가 공공시설물, 주택 복구에 집중되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수억 원, 수십억 원을 피해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2,5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조속히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자격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신용불량자, 대출 제외 업종 등을 부어서 그러한 자격 미달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체납자와 신용불량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겁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조속히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합니다. 현재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잿더미에서 읽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차관에게 요구합니다. 국공유지 임대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해 중소상공인들이 사무실과 창고를 옮기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과 창고가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설물, 사무실과 창고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희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차관께 요구합니다. 송내전시설 지중화를 조속히 해주십시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다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는데도 전기 및 가스 요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면제 및 감면 기간을 확대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부 차관께 건의합니다. 문화기반시설하고 종교시설, 화가, 조각가 등 이런 사람들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금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다 탔는데도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고 평생 모은 조각품들이 다 소실됐는데도 이런 것도 한 푼도 지원 안 되고 있는데 문체부로 손만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김종갑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손해 사정인 선정을 두고 주민들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전을 못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한전 사장이 바다 초기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일이나 버티다가 마지막에서야 내려와서 주민들께 무릎 꿇었습니다. 한전 사장의 보상 의지를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 해주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손해 사정인 선정 그리고 피해 조사 그리고 피해 규모 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차관들과 한전 사장 부사장이 오면 이 문제들 조목조목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여태까지 손 놓고 있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캐묻고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나라인가 라는 질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차관과 사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제까지 나온다고 해놓고 어제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제1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등 이 국회의원들이 부른데 안 나온다. 본인들이 스스로 안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배후에 아주 든든한 백이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전 청와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키를 집어도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결단하고 이재민들 보상 빨리 해줘서 재활 의지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어제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이분은 끝까지 답변을 미룬 데도 있고 국장을 출석한다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체 국장 출석한다는 부처조차도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항수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절절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두 번 갔는데 저 붙잡고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국회 정상화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나는 이 정권은요, 이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의 이익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민심은 상관없고 문심만 상관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지금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총리 몇 번씩 와서 사진만 찍고 갔다. 산불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장관들 갔습니까? 그 다음에 뭘 챙기고 있습니까? 이 장관들이 산불 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야당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정의용 실장 그 당시에 저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산불 때문에 가야 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격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산불이 다 꺼진 다음에 온 추가로 오신 소방관들도 있었다. 결국은 산불을 제대로 이 정부가 진화했다기보다는 다 타고나서 진화가 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누가 잘했네 안 잘했네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한전 왜 발표 못합니까? 3주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한전 결국 탈원전 때문에 적자나고 적자나서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앞뒤 다른 이 모습에 대해서 개탄에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전 부처에 공문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행정하지 말고 즉시라도 우리 피해 주민들 피해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제일 좋아요.